이성과 경험에 갇히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5장을 읽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새 부대인 믿음이 있어야 새 포도주인 새로운 가치, 성경적 세계관, 곧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사역은 바로 기존 가치나 질서와 상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무리들, 특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배척으로 대표되는 기존 가치체계에 사로잡힌 틀을 벗지 않고는 도저히 생명가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같은 연약한 사람들, 갈릴리의 어부나 세리 같은 소외된 사람들, 도리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바꾸고 새 포도주를 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는 3장에서도 세례요한의 사역 시기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기를 당시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정확하게 밝힙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주전 4세기경의 선지자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도 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위선적으로 사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일갈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란 태도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른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말하며 그리스도가 곧 올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여느 사람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는 30살 즈음입니다. 누가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마태와 다른 점은 상향식이라는 것과 기원이 하나님까지 이른다는 점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에서부터 써내려갔던 반면 누가는 아담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를 아우른다는 의미를 담아냅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도하는 시험받는 장면과 다른 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설명이 있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을 소개하는 특징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란 곳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합니다.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는데 때마침 회당장이 전해준 두루마리가 이사야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곧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부분을 펴서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과 이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하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만이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나무랍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옮겨 귀신 들린 사람과 온갖 병자들을 고치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 시몬에게 이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은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물론 믿음으로 따른 건 아닙니다.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의 원어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한다라는 단순한 의미입니다. 4장에서 이미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엎드립니다. 5절 선생님이란 호칭이 8절 주라고 바뀐 것으로 보아 예수님에 대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떠나기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합니다. 이에 시몬과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설명한 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후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릅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레위를 부른 예수님,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레위.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당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새 부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새 포도주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늘 옛 가치와 새 가치의 싸움입니다. 경험과 학식을 근거로 스스로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이성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투쟁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역사 사이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선 이 과정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낡은 가죽부대가 꿈틀거린다면 바울의 도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